예레미야 3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고니야는 여고니야라고 하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고니아의 삼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도록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로의 군대를만을 신뢰하면서 기도도 않고 회개도 없고 아주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데 우유부단한 자죠. 요한계시록에는 미지근한 자라고 했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없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기도만 해달라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의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 바빌론 군대가 철수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은밀히 애국과 애통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다시 바빌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갔을 때 바빌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간다 이런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체포됩니다. 하나냐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를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은밀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예언을 해라.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은 불변합니다.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주면서 왕궁 시의대들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레미야는 끝까지 진리편에 서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조는 임박한 국가의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나라가 더 복잡해지게 된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때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태움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았고,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런 모든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터울 속에 갇히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참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7장에 시드기야 왕과 온갖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며 또 핍박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회개 없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